자, 그래서 재우 이번 과를 통해서 어떤 시하고 어찌 시에 대한 얘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하다가 끊긴 것 같은데요. 그 사자가 매우 무섭다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 lion is very scary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의 제목이 뭐였어요? 어찌시고 어떤 시? 어찌시가 있나요? The lion is very scary라는 표현에 어찌시가 있습니까?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베리가 어찌시다? 오케이. 그렇다면 또 뭐, 어떤 신이 있나요? 스케어리가 어떤 시다? 오케이, 스케어리가 어떤 시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틀린 말한거 없고요. 스케어리가 어떤 시라고 했는데 어떤 시 맞는데 왜 어떤 시입니까? 무서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일단 뜻이 뭐라고요? 무서운 이라는 뜻이니까 뜻으로 살펴봐도 무슨 시가 틀림없다? 어떤 시임에 틀림없다. 그럼 얘가 어찌 시라는 걸 증명해 주세요. 베리 어찌 시 맞는데요? 얘가 왜 어찌 시입니까? 왜 어찌 시인지 증명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 이거랑 이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이걸 이 방법을 쓰든 이 방법을 쓰든 베리가 어찌 시임을 한번 증명해 주세요. 이 방법은 뭐예요? 이 방법은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맞는 표현 중에 when, where, how, why가 들어있는 그렇다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이 방법을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 사자는 매우 무섭다 했는데 매우를 못 들었어. 그 사자는 무섭다 이랬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묻는 말로 바꾸고 얘도 묻는 말로 바꾸겠죠.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 사자는 얼마나 무섭니? 라고 물어봤더니 엄청 무서워. 매우 무서워. 그럼 영어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How many? 얼마나 차가운? How many cold? 응? 거기 many가 왜 들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How many? How many? 얼마나 차가운? Many cold? 아, 그래요? many는 무슨 뜻이에요? many가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아, 그래요? many가 얼마나란 뜻이에요?
매니가 얼마나 라는 뜻이라고 선생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럼 many books는 무슨 뜻이에요? 많은 책들. 얼마나 책들 아니에요, 그러면? 어? many books의 뜻이 뭡니까? 많은 책들. 그래서 얼마나 많은 How many? how many? 얼마나 차가운, How cold? 얼마나 뜨거운, How hot? 이 다음, 얼마나 무서운, How is scary? 다시, 얼마나 많은, How many? 얼마나 차가운, How cold? 얼마나 뜨거운, How hot? 얼마나 무서운, Scary. 그 사자는 얼마나 무섭니? How is the lion scary? 오케이. 그것은 얼마나 차갑니? How cold is it? How cold is it? 그 물은 얼마나 차갑니? Okay. 그 물은 얼마나 차갑니? How cold is the water? 그 사자는 얼마나 무섭니? How the lion is scary? 그 물은 얼마나 차갑니? Water. 그 사자는 얼마나 무섭니? Mm. 그 사자는 얼마나 무섭니? How the lion is scary. 오케이. 그 물은 얼마나 차갑니? How cold is the water? How cold is the water? 그 사자는 얼마나 무섭니? How scary is the lion? 그것은 얼마나 무섭니? "그것은 얼마나 무섭니?" How scary is it? 그 영화는 얼마나 무섭니? How scary is the movie? 그 사자는 얼마나 무섭니? How scary is the lion? How scary is the lion? 이라고 물어봤더니 얼마나 무섭니? 라고 물어봤더니 엄청 무서워. 그 사자는 엄청 무섭다. The lion lion is very scary. very scary. 그래서 얘가 어찌시라는 거 어떻게 증명했다? A 방법.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얘가 뭐가 됐다? 영어로 How scary is the lion? 했더니 It is very scary. Okay.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구나. How scary? Very scary. 얼마나 무서운? 정말 무서운. 매우 무서운.
그럼 B 방법으로 증명해 보세요. Very가 어찌 싫어하는 거. B 방법은 뭐죠? 어찌 씨가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뭐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가 언제 두 가지라 했습니까? 세 가지라 그랬죠. 어찌 씨가 하는 일은 뭐를 만들거나 뭐를 만들거나 뭐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어찌 하다를 만들거나 또는 어찌 어떤을 만들거나 또는 어찌 어찌를 만든다고 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얘 녀석이 하는 일은 뭐예요? 어찌 어떤 사자라고요? 어찌 어떤 사자라고요? 어찌 씨가 어떤 씨를 꾸며줄 수 있다. 어찌 씨가 하는 일 세 가지. 하다 씨를 꾸며주거나 어떤 씨를 꾸며주거나 또는 또 다른 어찌 씨를 꾸며주거나 그 중에서 지금 얘는 뭐라고 있다. 어찌 어떤 어찌 무서운 매우 무서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 구름이 싫어. I hate the clouds. 오케이. I hate the cloud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과의 제목이 무슨 시하고 무슨 시? 어찌 시와 어떤 시. 어찌 시와 어떤 시. 여기에 뭐 어찌 시 있나요? The clouds. 어떤 시가 있습니까? 어찌 시 없고 어떤 시는 누굽니까? The clouds. The clouds. The clouds가 어떤 시임을 증명해 주세요. 어떤 시다. 왜? 어떤 시는 어떻게 증명합니까? 뭐 뜻이 무슨 뜻이니까요. 뜻이 그 구름들이 그 구름들이니까. 어. 그래서 어떤 그랬더니 그 구름들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어떤 싫어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아닙니까? 이 대답 듣고 싶은 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무엇을 싫어하니? 무엇을 싫어하니?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어떤 시죠? 말이 됩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어떤 시라는 게? 이거 무엇이니? 볼펜. 무슨 시야? 기름시. 이게 무슨 어떤 시입니까? 이름 씨 명사죠. 명사. 무슨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얘는 이름 씨입니다. 이름 씨. 왜 이름 씨예요? The clouds가 왜 이름 씨입니까? What에 대한 질문. 하늘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게 저거 무엇이니 그럽니까? 어떤이니 그럽니까? 무엇이니? 아 저기 하늘에 떠 있는 저 하얀 거 저거 무엇이니? 야 바보야 구름도 모르냐? 어? I hate the clouds. 어찌시 있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내려가서 I hate the clouds. 어찌시 있습니까? 누가 어찌십니까?
I hate the clouds. 어찌 시 있습니까? 있을 리가 없죠. 여기 도대체 어찌 시가 어떻게 있습니까? 어? 이거 무슨 시? 이름 시. 무슨 시? 무슨 시? 내가 싫어한다. 누가 싫어하는데 내가 싫어한대요. 무엇을 싫어한대? 구름을. 여기 어찌 시도 없고 어떤 시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그 구름이 정말 싫어. 아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어찌 시나 어떤 시가 있습니까? 어떤 시나 어떤 시 있나요? 누구예요? Really가 무슨 신데요? 어찌시다. 왜? Really가 왜 어찌십니까? Really가 왜 어찌시인지는 B의 방법으로 증명해 보세요. 어찌시임을 증명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서 I really hate the clouds. B의 방법은 뭐를 구분하는 겁니까? 어찌시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로부터 시작하죠? 어찌시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 뭐뭐 어찌하다 어찌하다를 만들거나 또는 어찌어떤 어찌어떤의 덩어리를 만들거나 또는 어찌어찌 어찌시가 하는 일은 이와 같이 세 가지인데 지금은 Really가 하는 일은 이 셋 중에서 그래서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really가 어떤 시를 꾸며준단 말이죠. 뭘 꾸며주고 있습니까? really가 꾸며주고 있는 건 정말로 나는이에요. 정말로 그 구름들이에요. 정말로 싫어한다예요. 정말로 싫어. 어찌 싫어한답니까? 정말로. 정말로 싫어한답니다. 어찌시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인데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릴리가 하는 일은 답은 어찌하나 릴리가 하는 일은 헤이트를 꾸며주고 있다. 어찌 싫어한다고요? 정말로 싫어한대요. I really hate the clouds. 그러면 A 방법으로 증명해볼까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일단 여기다 뭐라고 써놓고 시작합시다. 뭐? When 하고 뭐? Where? How? Why? How? Why?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How? Okay. 정확하게 하면 너는 구름들을 얼마나 많이 싫어하니? 겠죠? 네.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much? many는 셀 수 있는 걸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싫어하는 정도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how many 말고 뭐? How much? How much do you hate the clouds? 얼마나 많이 너는 구름들을 싫어하니? 난 정말 싫어해.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hate
Really? Hey. 네. 어찌 싫어한다? 정말로 싫어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치킨은 맛있어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 chicken. 가까이 있는 거 하나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This is? 이 책? 이 책? This book. 이 치킨? This chicken. This is 하면 이것은 치킨이다 이런 거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This chicken. Chicken. Is delicious. Okay, 여기에 이거의 제목 어찌시나 어떤시 어찌시 있습니까 또는 어떤시가 있습니까? 치킨 is delicious. 어찌시나 어떤 시가 있나요? 네. 누군데요? 치킨. 치킨. 그래서 얘 무슨 시다? 어떤 시. 어떤 시죠? 왜? 뭐 왜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너는 어떤 것이 맛있니? 어떤 것이 맛있니? 그래서 영어로 하면 How? How is delicious? 의 뜻은 How is delicious? 어떠니 맛있니? 물어봤죠? 어떠니 맛있니? 그랬더니 어떠니 맛있다? 그 치킨이 맛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더 치킨은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지금 재우 관찰해보면 넌 시 구분을 잘 못하고 있어 지금 계속해서 야 치킨은 어떤 음식 이름 아니야? 어? 치킨이 그럼 무슨 시야? 이게 도대체 무슨 재주로 어떤 시가 됩니까 이게? 어? 무엇이 맛있니? 그 치킨이 맛있다 이게 무슨 어떤 시예요 치킨이? 음식 이름인데 그러면 this chicken is delicious는 어찌 시도 없고 어떤 시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치킨이 무슨 제주로 어떤 시가 됩니까? 이름 시지. this chicken is delicious 어찌 시도 없고 어떤 시도 없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어떤 시나 어떤 시가 없어요? This chicken is delicious 라는 표현에서 응? 없어요? 오늘 지현이는 쓰기가 어려운 게 많죠? 식당 영어로 뭐예요? 학교는? 은행은? 서점은? 어떤 시 어찌 시 아무것도 없습니까? 재우 Delicious. 뜻이 뭐예요? 맛있는.
무슨 식것 같아요? 어떤 음식? 맛있는 음식 이런 표현 가능합니까? 그럼 delicious는 무슨 시예요? 왜 어떤 시인데? 어떤 시 하는 일몇 가지? 어떤 씨가 하는 일몇 가지? 두 가지. 뭐 하고 뭐? 비 어떤 해서 뭐? 어떻다가 되거나 또는 Delicious chicken 한 무슨 뜻이에요? 맛있는 치킨. 뭐? 뭐를 만들기도 한다. 술 만들거나 어떤 것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거나. 자, 이거는 네가 다음번에 네가 얘기해. 내가 다음번에 뭐 어떤 시, 그럼 왜 얘가 어떤 시인지 증명 좀 해줘 제발. 어? 알겠습니까? 똑같은 설명을 내가 100번씩 할 수는 없잖아. 어? 솔직히 이 설명 너한테 100번 넘게 한 거야. 어떤 시가 무슨 일 하는지에 대해서. 하는 일두 가지인데 첫 번째 delicious chicken처럼 어떤 치킨? 맛있는 치킨, delicious가 delicious chicken. That is a delicious chicken. 저것은 어떤 치킨이야? 맛있는 치킨이야. 어떤 것 만들 수도 있고. 지금처럼, this chicken is delicious. 맛있는 이 비동사랑 사용돼서 맛있다. 자, 계속해서 이 치킨은 매우 맛있다. Hey, this chicken is very delicious. 어찌시나 어떤 시 있습니까? 어찌시는 베리 베리가 어찌시고 딜리셔스가 어떤 시 어떤 시다. 그럼 얘가 어떤 시인지는 아까 왜 어떤 시인지 증명해 보았고요. 베리가 그러면 왜 어찌십니까? 어느 걸 선택할래요? 이걸 하겠다. 그럼 이래다 뜯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 거고. 이 치킨이 얼마나 맛있니? 매우 맛있어. 영어로 이 치킨이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How scary. 얼마나 차가운, How cold. 얼마나 뜨거운, How hot. 얼마나 맛있는, How delicious. 이 치킨 얼마나 맛있니? How delicious is this chicken? How delicious is this chicken? 이 치킨은 얼마나 맛있니? How
delicious is this chicken? 오케이, 얼마나 맛있니? 오, 진짜 맛있어. 매우 맛있어. 그래서 A 방법,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에 대한 대답이다. 그럼 B 방법, 얘가 어디쯤임을 B의 방법으로 어찌 어떤 그렇죠,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하는 역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어찌 씨가 하는 역할은 뭘 할 수 있다? 어찌 하다. 어찌 하다 해서 하다 씨를 꾸며주거나 또는 어찌 어떤 어찌 어떤 해서 어떤 씨를 꾸며주거나 또는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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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또 다른 어찌 씨를 꾸며주거나. 근데 얘가 하는 일은 어찌 delicious? Very delicious. 오케이. 나는 그 치킨을 먹는다. I eat the chicken. I eat the chicken. 자, 이제 좀 감 잡은 것 같네요.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여기에 어떤 질문부터 할 거냐? 이 문장 속에 어찌 씨 또는 어떤 씨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지현이. 위치 묻고 답하겠죠? 네. 안녕히 가세요.